중소기업 중앙회가 수입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식당 물가 상승을 우려하며 정부의 원재료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어제 여의도 중앙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연말 수입 대두 부족 문제 해소 및 공매 폐지, 땅콩 할당 관세 적용 등 업종별 현안과제 18건을 건의했습니다. 또 미래형 농식품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약용작물 기반 식품제조업 연구개발 지원, 전기농기계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마련과 식품제조업 의제 매입세 공제율 상향 조정 등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